꿈이니까. 꿈이니까. 정말 네. 꿈이에요. 제가 뭐 하겠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요. 제가 한마디도 못할 거예요. 그날은 분명히. 너무 떨려가지고. 예. 네. 제가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고 싶은 사람은 있어요. 약간... BTS의 태태. 네. BTS? 네. 제가 BTS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미는 아니지만 네. 심정적으로는 뭐 아미와 다름없이 우리 태태를 꼭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고 싶어요. 실제로 만나보니까 완전 재능 많죠. 예, 아 재능도 재능이고. 천재, 천재야 제가 볼 때는. 그 인성이 선해요. 다 선해요. 인성이 그냥 이렇게 다 선해요.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갈 때나 안 돌아갈 때나 이렇게 볼 때 사람을 바라보는 눈의 태도 있잖아, 태도. 예. 기본적인 인성들이 너무 좋아요. 진짜 최고예요. 야, 이거 진짜 찐이다, 찐. 아,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저의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꿈을 하나 얘기를 하면 이건 아마 욕먹을 것 같은데. 꿈인데 뭘 꿈이야. BTS 노래에 제 목소리가 한 소절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 단어 한 두 개만. 많이도 아니야. 단어 두 개만. 이제는 기적의 현실이 될 겁니다. 아니 정말 죽을 때까지 그냥 한 번만 그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불타오르네. 방탄소년단 태태. 웃기죠. 저도 아니, 웃기다고 아니, 생각하지만 저의 진심입니다. 아, 진짜로 느껴져서. 네. 먹고 가. 일요일 밤 여러분을 찾아갑니다.